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워라 하시는데, 자, 비워라.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운 뒤에, 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네. 네. 자, 비우라 했을 때 방법, 네? 비우는 방법. 비우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골라서 하세요. 네. 비우는 방법을 첫 번째, 말을 해서 비우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비우는 방법도 있어. 이거는 인도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나란다 대학에서부터 이 비법을 발견한 분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발견을 했다고. 왜냐하면 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비우라 하는 그 생각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비우라는 생각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하다가, 아휴,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런데 딱 비워질뿐 아니야. 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위대한 발견. 이게 지금 티베트에 가면 스승들이 비밀리에 전해주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Don't know. 모르겠다라고.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그 방법을 쓰라.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 곳으로 가면 다른 곳에는 없게 되어서 비워진다. 이 방법이에요. 안 했는 말. 내 생각이 혹은 마음이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모르겠다 안 하고 해보자고. 이게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잖아.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해보시라고.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다른 쪽으로 생각이 못 가니까 그게 비워지는 거야. 알겠지? 안에 이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걸 사용한 우리 부모들이 많아요. 애기가 막 이걸 달라 할 때 우르르 깍꿍해 막 이러면 여기 딱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헤헤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는 걸 이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비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도 돼요. 뭐 산매에 들어서 비워진다. 그다음 주문으로 비운다. 다른 일에서 물 하는 거랑 똑같아. 왜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앞 생각은 비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멈추면 했지만 이건 뭐예요? 멈추게 해야 돼. 멈춘다고. 아시겠지? 멈추면 이게 비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 거를 비워진다. 이 특징 때문에 비우는 게 제일 쉬워. 이 특징을 알면 내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 한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비워질 뿐이야. 그쪽 건 비워진다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지나간 과거에 막 몰입대가 막 빠져 있어. 그럼 자기는 뭐요? 못 비우고 있잖아. 그럴 때 갑자기 나훈아가 테스 여행 갔는데 테스 여행 갔는데 그럼 이거 비워주는 거지. 아시겠지? 그동안에 비우려고 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저기 테스 여행 갔는데 이게 딱 비워진 거예요. 이거예요.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기 때문에 비우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뭐 이동하면 돼. 이동. 생각을 이동하면 끝나버려. 이게 안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거 알아. 이동하면 끝난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게 쳐다보면 멈춰서 비워지게 돼. 왜? 쳐다보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알겠지? 똑같은 원리지. 이제 이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면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신경 쓰니까 앞에 게 비워지지. 아시겠지? 멈추면 멈춘다는 데 신경 쓰니까 비워지. 뭐 알겠지? 똑같은 거야. 이것보다 쉬운 거 없어요.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그래서 저는 쉽게 이걸 하라고 그래요. 덕분입니다 하라고 그래요. 덕분입니다 하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앞에는 비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지. 이것보다. 모르겠다 하면요, 여기 C가 돼가지고 자꾸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말이 C가 되잖아. 근데 이 덕분입니다 하면요, 비워지는 것도 비워지지만 보너스로 덕분이 자꾸 날라와. 같은 값이면 도랑치고 깨잡고 이런 걸 해야지.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한 수 높은 지혜라 그래요. 아, 이 양지 하는 거. 한번 비워지기도 하고, 덕분이도 생기고, 그게 아직 누가 이게 모르겠다가 비워지기는 하는데 몰랐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한 수 더 높게 있는 거 하시라. 그럼 비워졌잖아. 그럼 왜 비워? 자, 이거 비웠는데 비워. 이걸 비우라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비우면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옆에를 봐. 왜 비우라 하는지가 보여. 이렇게 막 있을 때는요, 판단할 때 되게 어려워. 왜? 복잡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너무 깔끔해 보이니까 판단하려면 이게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잘 보이게 해서 뭐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게 도우려고. 여기 포인트예요. 비유는 이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잘 보이니까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 내면의 세계, 머릿속에 뭐 복잡한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판단하기 곤란하잖아. 근데 이게 덕분입니다 하고 딱 비워지면 여기 딱 나오니까 여기들은 뭐 너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비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는 것인가 다운하는 것인가 요 두 개로 보시라고. 판단하는 것 쉽게. 이게 지금 해서 나를 돕고 상대를 돕고 세상을 돕는가 요렇게 판단하시라고. 그럼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복잡해가 복잡한데 이게 바로 이게 이게는 뭐 이게 금방 이게 업인지 다운인지 금방 보이잖아. 그럼 다운되는 거 하지 마라. 업되는 거 하. 그걸 뭐라냐면 도에 움이 텄다고 이러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이 도움이 되는 거는 뭐라냐면 말로 이쁘게 이롭다고 그래. 요렇게. 요 같은 말을 봐. 업되는 걸 하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이롭다. 그래서 뭐 이로운 삶을 살아라. 이걸 뭐라냐면 선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짜짜짜짜짜짜 끌고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글 써놨대요. 대학에도 대학 지도는 명명득하여. 그다음에 지어지선 그때 가면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게 한다. 그렇지예요. 그게 어디로 가더라도 해서 도움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려면 이 복잡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비워라 이렇게 비워라 이렇게 판단을 도우려고 도와서 뭐 하려고 업시켜서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세상도 이렇게 쫙 하려고 이렇게 목적지를 알아가는 거야. 무엇에 쓰려고 하는 목적지를 이걸 모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거를 무기공에 빠졌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수행 그 책에 보면 고공에 빠졌다. 무기공에. 이게 지금 여기 비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동네 비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비우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면 비우려고 온 거 아니라 그걸 저 동네 가서 살면 돼요. 이 동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업에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게 이해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안내를 받으면 매일 비우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그 비우면 뭐 할 거냐면 아 비우면 마음이 편안하고 비우면 내 안에 참나도 보고 그래 비우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그건 도움이 되고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 이런 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라고. 왜? 그래야 자기가 비워서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봐야지. 아,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뭐, 부정신을 안 해야 되겠다. 뭐, 아, 난 안 되겠네.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다운시키는 거는 안 해야 되겠다고. 왜? 비워서 보면 잘 보였어. 항상 나를 업시키는 거 해야 돼.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라.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거. 자기가 만들어. 영어로 메이커라는데 메이커? 어, 욕만 하면 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메이커 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이거 뭐 한국 사람 늘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맨날 메이크업만 돼, 메이크업. 그 난 뭔가 네가 주인 돼서 업 시키고 있네. 와, 그 괜찮은 말이다. 그럼 화장한다고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하는데 화장도 뭐 자기 업 시키는 거야, 실제로 보면. 내 인생에 업이 되도록, 그것보다 쉬운 말 도움이 되도록 살고 있나. 도움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할 바에 세상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비우라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비운 뒤에 어떻게 사냐? 끝단이지, 뭐. 항상 업 되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업 되는 일, 도움이 되는 일, 이로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비운 뒤에 삶은 잘 살고 있다는 뜻이죠. 뭐, 제대로 비운 분이라는 거죠. 제대로 비워야 될 이유도 분명히 안 분이나. 왜 비워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그렇게 깔끔하죠? 네. 비운 뒤에 잘 살 수 있겠죠? 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